모노.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권 하나만 주이소. 예, 반갑습니다. 구독권.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보면 머리숱이 많아져. 머리 감고 왔는데. 예. 형님 장통입니다. 자라해도 되겠습니까? 자라. 자리하거라. 경수골뱅이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경수님이 100개를. 이르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무난 인사 올립니다. 자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시청료 월급 받으면 더 쏠게. 아, 우리 태구망태구트 어서오나.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뽀뽀쪽. 네, 안녕하세요. 입장료 결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라만 100개 고맙고, 100개 싸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호감 권익입니다. 예. 우리 애저 욕 봐서 보고 싶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님 오늘 존잘이시네요. 자리하겠습니다. 아이고, 파워리프트 형님 어서 오세요. 우리 형님. 협상 고소. 아, 우리 교구 어서 오고 자리들 하세요. 코영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아, 우리 심술뱅이 바지도 어서 오고. 너희 새끼 흑채 뿌렸지? 아니, 뭘 흑채를 뿌려? 뭘 흑채를 뿌려? 예. 머리가 보고 길어서 그런 싶었어요, 거예요. 오빠 유유. 아이고, 우리 헤임스트가 감사합니다. 헤임스트? 설마 글마 팬이에요? 끝에 끝 스트로 끝나는 거 이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진짜로? 아, 드디어 글마 팬한테 내가 풍선을 받아보네. 야, 나는 한 우리 팬들은 한 8만 개 정도 상납한 거 같고, 내가 돌려받은 건한 2만 개 정도가 된거 유이신 같은데 말이죠. 고왕이시여. 예. 어서 오세요. 우리 하마 된장통 어서 오고. 에? 고순이라고? 아, 글마 팬은 언제 와서 쏴주나? 헤임스트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예. 아무리 그 방송적으로다가 나도 체급이. 글마한테 코형 낙수 줬다. 키우키우키우. 그러니까, 아무리 방송적으로다가, 저기, 예?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지라도, 아, 좀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지.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요즘 행복해서 그런가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어떻게 알아? 정말 반갑고 그리웠습니다. 아, 우리 추링 차차 어서 오고. 랄프는 아마 이제 뭐그 아버지 짐이랑 이런 것들 뭐 정리도 좀 하고 그러고 이번 저 뭐야 생일 전까지 올라온대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저 혼자서 계속 또 방송을 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 배고플 때그 글마한테 와서 밥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 보고 언제 뭐 싶었습니다. 3시가 됐건 4시가 됐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글마가. 예. 배고플 때마다 제가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캐티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거를 하라고? 동거는 에바지. 간만에 솔방으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영이 이제 셔틀급이라고? 아니 그만큼 낙수를 받는 게 있으면은 예? 저거라도 해야지. 예. 형 선물이야. 아이고 우리 하마된 장통 500개를 또 이렇게. 오늘 솔방이냐? 고마워. 오늘 솔방이지. 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붕 떴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일까지 이게 악재까지 좀 겹쳐가지고 약간 좀 네 악재가 아니구나 이게 악재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예, 제가 좀 멍청해서 그래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네, 아 미안합니다. 네, 좀 잘 그 표현을 못했어요. 멍청해서 그래요. 예, 제가 멍청하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능지 이슈야 넘어가. 자, 그래요. 아, 참. 10월 5일이 돼서야 이제 제대로 된 10월 달에 첫날 방송을 하는 것 같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03스트님 감사합니다. 03스트님 고맙습니다. 200개 더 감사합니다. 네, 우리 03스트님. 예, 주영스트 팬인가요? 감사합니다. 얼마만에 솔방이신지 기대됩니다. 예. 박수홍 사건 반 오슈가 벌써 어떻게 때려주나. 그래? 그럼 키워드 정리 좀 해볼까? 한 주간의 키워드 시청률 박수홍. 그래 버티버 넣자. 버티버.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참 말 많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홍 닦는 버티버 위대한 깜빵. 네. 또 뭐가 있어요? 어 강릉 로켓 아니 저 로켓 말 뭐라 그러죠? 미사일. 그리고 또 유나 방망래 사건은 뭐예요? 유나는 뭐가 이거 없잖아. 구라 같아. 벤투 이강민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축구는 관심이 없어갖고. 네. 김정기 화백 찾고. 김정기 화백이 뭐예요? 몰라요. 고무통 사건은 뭐예요? 팔카스 사건이요? 유튜브 4K 회원제. 다른 건 뭐 있어요? 돈 스파이크는 했어요. 트위치 720? 했잖아. 오버워치 2? 관심 없어요. 오버워치 노관심. 코트 공방 사건? 코트 공방 사건은 뭐예요? 코트 공방. 북한 일본 미사일 사건이요? 잘 몰라요. 대박 미친놈 사건이요? 아 그런거 있어요? 아 진짜요? 전기차 불사건. 러시아 핵잠수함. 트레이더스 연회비. 칼협 사건이 있어요? 푸틴 핵 사건? 포세이돈은 뭐야? 잘 모르겠어.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한 주간의 키워드는 요 정도로 딱 그 정리를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코트 F 마미두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아 돈키퍼 사건 뭐야? 형님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또 어서 오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랜만입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10월의 목표도 좀 정하고 갑시다. 10월의 목표. 10월의 목표를 정하고 갑시다. 연어펀치 어서 오고. 10월의 목표. 버거를 먹고 싶다 냠냠. 아. 10월의 목표. 형 막방우는 벌써 462만 개야 늦게 잡죠. 별풍선. 생일은 따로 치고 55만 개? 근데 생일 50만 개 가자. 근데 생일을 따로 치고 55만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개새끼예요? 내가 9월 달에 58만 개를 받았는데 더 낮춰서 55만 개를 받으라고요? 117kg 만 개 두 과자. 말을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으세요. 예, 네, 성나가네요. 성나가요. 싸가지 진짜 없네 저 사람. 네. 코트님 매일 별풍 타령하는 거 이제 그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비 1도 안 하는 시벌 새끼가, 예, 오자마자 풍막 채팅 치네요. 죽으세요. 죽여드릴게요. 나가세요. 예. 제 스택을 염설하지 말고 쳐내 저런 새끼가. 아 생일이 아무리 제가 이제 또 생일이 있는데, 아 일단 제 생일 제 생일, 예, 생일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만 개만 30만 개 받아봅시다. 예. 생일날, 예. 일단 9일, 10일, 11일 이렇게 방송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가만 있어봐. 9일, 24시, 48시, 52시간이네요. 예, 52시간. 52시간 방송. 예. 애탄절 있는데 117만 개 찍어보자 우리 애절. 애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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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절 탄생일. 애탄절. 애탄절. 예. 52시간 방송. 예. 그리고 자. 애탄절. 아니 근데 그 뭐 저번 달이 이제 군이 생일이었는데 군이 생일날 뭐 40만 개 받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자존심 채워줘야지 35만 개 하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진짜 BJ들한테 크게 덕을 쌓지는 못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워낙에 솔방 위주로 하고 또 합방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30만 개 여러분들한테 받는 거 이렇게 해서. 예. 근데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내가 솔방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예. 그죠? BJ들은 주영이 빼고 안 올 것 같다. 매니저 있나요? 강태 좀 부탁드릴게요. 매니저 없어요? 매니저 좀 드릴까요? 예. 맹금류 바로 매니저 줄게. 매니저가 없어요. 채원이.
뭐 이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제 천에 억지 떡밥 만드는 새끼 천에 네, 억지 성격, 억지 기분 만들어낸 놈들 차단해. 천에 일도 안 예민한데 예민하다고 몰아가니까 천에. 이제 저는 당신 같은 분들에게 반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박성 건빵은 제가 잘 쳐냅니다. 예. 애탄절 애탄절 도라이들 쳐내자 사대기를 쳐버리든가. 네, 존나 평안한데 예민하다 그러니까 쳐내. 그리고 총 풍력은 예. 제가 또 8월 50만개 9월 58만개 이때 52만개 52만개인가 기억해서 58만개 자 10월 예 10월 총풍선량은 솔직히 생일날 많이 빨릴 것 같으니까 자, 70만개 갑시다. 자 10월 70만개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는 100만 개 말도 안 돼요. 네, 저는 100만 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진짜 십시일반 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지금 방에 있는 분들 전부 다 100개씩만 해도 예? 12만 개인데 구경만 해야겠다. 강퇴 좀 해주세요. 저 사람 100% 생일날 와가지고 풍선 많이 안 터지거나 그러면은 조리 돌릴 새끼예요. 그거 좋아할 놈이에요. 남자 윤태훈 예. 부부는 크게 강퇴 좀 해주세요. 100만 개 가자. 제가 호명하는 인원들은 전부 다 강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월의 목표 월말에 바이크 여행방송 솔바리 혹은 괜찮아 형은 생계형 중손 들이 많아서 솔바리 혹은 합방으로 네. 그냥 주영발이 꼬봉 예 꼬봉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바리 혹은 꼬봉 데리고 갈게요. 예 아 근데 주영이 걔 저기 해야 할 걸 저거 그거 해야 될 걸 그 이소 따야 돼요. 이소 안 따면은 못 타요. 이종소용 면허를 따야지 바이크도 가져오죠. 예. 다른 방송처럼 컨텐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별풍선 욕심 너무 심한데 나가세요. 예. 그냥 나가세요. 그 적 같은 소리 할 거면 나가세요. 씨발 새끼야. 잘 가시고요. 제발 오지마. 맞아 제발 오지마. 오지마 영원히 오지마. 저리가 저리가 그리고 가수 초빙 성접 청단 한번 해보죠. 예, 가수 초빙 성접 청단 누가 될지 모르죠.
제가 섭외를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예.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셀리아킴이래. 셀리아킴님은 제가 그동안 여행방송 다니면서 같이 존나게 돌아다녔는데 존나게 돌아다닐 동안 단 한 명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셀리아킴은 너무 무명 가수기 때문에 방송을 7년 했는데 단 한 명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인지도 개쩔던데요. 예, 셀리아킴은 안 돼요. 예, 학고 중에 씨바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의 20명. 셀리아킴이요? 김주영이요. 예.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합시다. 바로 버스킹. 그놈의 월미도 버스킹. 한 6월부터 얘기 나왔었죠? 예, 월미도 버스킹. 그놈의 월미도 버스킹 꼭 합시다. 예. 10월의 목표는 이렇게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면상품 가능합니까? 면상품? 좋죠. 차라리 그 별풍선으로 괜찮겠다. 방송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생방송 중에 있습니다. 이 예, 아프리카 TV에서 노래하는 코트 치시면 오실 수 있고요. 버스킹에서 받는 이 저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버스킹하면 팁? 직접 헌금하러 갑니다. 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팁이라고 해야 되나? 한글만 쓰기 미션 기억. 팁박스? 후원이 맞겠지, 후원. 자, 버스킹 후원은 제 방송에 들어오셔서 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 와 계신데 이 자리에서 500개 이상 소시는 네. 이 현장에 나와 계신 시민분들 중에서 500개 써주시는 분은 예 앞에 팬 서비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팬 서비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안아드리고 예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글날 컨텐츠 하나요 성님. 월미도에서 보자 형. 그 뭐 한글날이니 뭐니 이런 그 감 없는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은 10월 10일을 위한 초석이 날이죠. 네. 뭐 한글날이니 뭐니 뭐 영어 안 쓰면 어떻게 하고 뭐 그딴 거 예.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예. 너무 감 없는 소리죠. 유튜브 때 나던 방송을 죄송합니다. 네. 저번에 재밌었다니 언제 말하는 거야?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예. 욕이나 처먹고 그냥 뭐 풍선도 안 터지고 풍막 그거라서 예.
옛날에 한 건 다 억텐이라 싫어한다고. 그때는 제가 욕심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방송하던 거는 다 욕심이 없이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솔직히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하죠. 예. 그때 또 플랫폼마다 맞는 성격의 그런 방송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죠? 그래서 그 뭐 예전 얘기는 사실은 좀 솔직히 시간 낭비 같은 대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곤약 채팅 좀 그만해주세요. 뭐 말 같잖은 뭐 인디언 포커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왜 그러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와가지고 감때가리 없는 소리하고. 예. 그런 얘기, 그런 곤약 채팅 많이 하시면은 이런데 여드름 많이 나요. 예. 이런데 여드름 많이 나니까, 예. 그리고 여드름 나는 채팅 좀 그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왜냐면 제 입장에 대꾸하기가 싫어요. 예. 왜냐면 그런 얘기를 또 받아주고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또 오프닝이 너무 지루하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좀 현실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채팅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골빈벨이요. 아, 그거, 예. 뭐, 저, 그, 나가야죠. 골빈벨. 예. 뭐, 보라편 이렇게 또 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였더라? 뭐, 14일인가? 12일인가? 예. 다음 주인가요? 예. 채널명 미정, 거기는 메일을 이제 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예. 아! 이게 9월 24일 날 왔나? 아무튼 지금 뭐 편집자 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붕 떴어요. 예. 라이프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있던 어떤 그런 저 업무를 하고 그러고 이제 인천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라이프가 일단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랄프가 안둠 저런 새끼가 좀 내보내. 아닌 거 알면서 저런 새끼가 또 채팅을 치네. 예. 아무튼 랄프는 잘 저기 올라올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장례식 얘기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시발 새끼들이 하지 말라니까. 모르는 척 하지마 좀 일부러 저 한해 죽탱이 마렵다 레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씨발 정말. 그거 강퇴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이것도 하지마 랄프 뭐 이런거 하지 말라고.
가웃고 있는 새끼들도 역겹네. 그러니까 아 씨발 짜증나네. 또 현실 살다가 씨발 또 인터넷 들어오니까 족같네. 바로 담배 물게 만드네. 개새끼들 하지 말라니까. 아유 우리 또 목탁이 감사합니다. 목탁이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하냐? 이게 멧돼지야? 또 처먹을 거지? 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예. 아, 방송하기 전에 좀 많이 먹었어요. 예. 짜장면 먹었어요, 오랜만에. 짜장면. 간만에 짜장면 먹었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 예, 오랜만에 짜장면 먹으니까 달콤하니 좋던데요? 예. 달달하니. 저번주에 언제 먹었어요, 짜장면을 내가? 안 먹었어요, 저번주에. 돼지 새끼야, 주영이랑 사귀냐? 아니요. 안 사깁니다. 좀 친해진 거죠? 네. 인간적으로다가. 오동지 사이. 오동지 사이. 머리 금방 긴 게 아니라 오랜만에 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도 갖고 소리 뭐야? 아, 뭐 항상 여기 있는 일이죠. 예. 네. 하루 최대 업적 고영한테 인사하기 하윈. 홈모노 어서 오고.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배가 부르네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존나 먹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짜장면 12,000짜리를 처먹었어요. 예, 존나 뭐 네모난 큰 저기 들어있더라고요. 한 3인분 돼 보이던데 젓가락이 4개 왔어요. 현타 존나 와요.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짜장면은 12,000짜리를 먹고 거기다가 탕수육 저 미니 탕수육까지 먹었는데 지금 배가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예, 지금 자기 관리 확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 좀 빠진 것 같아갖고. 예. 저 간만에 좀 위장에 좀 저기 좀 좋습니다. 예. 느슨해진 위장에 예 기강 좀 잡았습니다. 하하하. 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 저 사람인데요. 다이어트 안 했어요. 돌아다니니까 살이 빠지네요. 돌아다니면 살 빠져요. 매머드야, 오늘 컨텐츠 뭐냐고. 저 얘기는 내가 10년째 듣는다. 오늘 뭐 하죠? 오늘 무슨 컨텐츠 하나요?
역시 우리 형님 자기 관리. 누가 보면 컨텐츠 컨텐츠 존나 빡세게 하는 컨텐츠 BJ인 줄. 예. 그렇다고 내가 또 캠 켜놓고 막 이렇게 계속 저기 뭐 대화하고 그런 건 안 하죠. 몸무게는 안 쟀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얼굴 살부터 쫙 빠지네요. 돌아다니니까. 아 지금 캠 켜놓고 대화하는 거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제 10월에 시청료를 받기 위한 그런 방송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트님 저라대 군대 가는데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잘 가. 딱 두 글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가. 예. 잘 가. 예. 난 형이 1g이라도 사라지는 게 싫어. 귀엽네요. 말씀 시간이잖아. 이 불경스러운 소리들 좀 그만해라. 존나 웃기긴 해. 우리 방청자들 유일신 코왕이시여. 미친놈들. 예. 드림만큼이나 풍선도 좀 풍성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유일신들이 부담갑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유일신 드립은 아주 좋습니다. 사부님 아레바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버튜버요. 글쎄요. 버튜버라. 트위치 720p 사태랑 연결성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프리카로 예, 유입되는 버튜버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버튜버가 존노잼이고 싸대기를 때리고 싶다고? 엥? 왜요? 버튜버 장비가 5,000만 원이에요? 진짜로요? 와우 비싸네요. 형 쉬는 동안 버튜버만 봤는데 신기하던디? 신기하지. 그거 다 팔다리에다가 이렇게 그 모션 캡처 장비 물소놀이의 끝판왕이다. 그 장비 다 착용하고 그렇게 완전 모션 캡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기하실걸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 들어오기 전에 한참 예전부터 있던 거라 한 2020년부터 한 2020년부터 있었어요. 원래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었죠. 네. 그 하나의 뭐 패러다임이 아닌가 인방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편하긴 편하죠. 안 씻어도 되고 옷 이쁘게 안 입어도 되고 뭐 캠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진짜 캠이 필요 없는 방송. 캠이 필요 없는데 조명도 필요 없고 캠, 조명, 뭐 카메라 값 이런 거 빼고 그냥 차라리 모션 캡처 장비 사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얼굴이 안 까이니까 또 좋은 부분도 있죠. 서유리는 아프리카 데뷔가 아니고 복귀지. 네, 골빈벨 그거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보라편에 또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먼저 미리 말씀하셨네요. 버튜버랑 합방하자.
좋아하자는 소리 하면 아봉이야 형? 버튜버 분이랑 뭐, 무슨 합방을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버튜버 분이랑 무슨 합방을 해요? 강의에 절여진 지식을 한번 뽐내보자. 근데 그 보라의 대책 그거는 이제 공방인데 예 섭외비가 너무 짜서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5만원에 무슨 섭외가 들어와요? 미칠광이? 미칠광이가 누구예요? 왜 이방저방에서 더러운 악명을 달고 다니세요? 물론 내 방에서는 뭐 나쁘게 채팅을 안 하는데? 보라의 대책 그거는 그 보라 대책위원회? 예, 그거는 저 공방입니다. 공방이에요. 공방인데 섭외비가 죽어서 안 나가기로 했어요. 예. 예, 두 분 말씀 안 드려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또 저 솔방 하다가 갑자기 또 저 또 거제도들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예. 보라를 살리려면은 출연료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씨펄놈들. 아니 근데 보라를 어떻게 살려요? 공방 그 보라 대책위원회 그걸 한다고 뭐 보라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BJ가 어떤 대의를 가지고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스타판이건 뭐 크루판이건 뭐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BJ가 그 뭐 판을 살리려고 어떤 대의를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예. 다 개인 사업자들인데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 소속돼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스타판 욕해도 저는 욕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스타판을 욕한다는 거는 너무 능력 없는 소리야. 그거는 왜냐면은 그 외부 영향을 안 받고 방송하면 하는 거지. 그죠? 어. 근데 그 당시는 내가 방구 하나면 충분해. 욕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되려 뭐라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한 사람처럼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보라 BJ는 정말 눈물겹지. 컨텐츠 압박이. 아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워낙 그냥 솔방으로 오랫동안 해왔고 혼자서 모니터 앞에서 입 털고 이런 거를 워낙 또 제가 좋아라 하고 제가 가장 편할 때는 혼자 있을 때라서 예 네. 아니면 진짜 편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아니면은 오히려 좀 그런 게 있죠. 네. 머리 이제 잘라야 돼요. 머리가 좀 많이 길어서 머리 좀 자르긴 해야 됩니다. 예.
그러게요. 곤약 채팅이 존나게 많네요. 예. 네. 에휴. 아이비리그 컷 이쁘긴 하던데. 이거죠.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게이분들이 이거 많이 하더라. 근데 이 아이비리그 컷은 게이분들이 많이 하더라. 그지? 뭐 게이분들의 상징적인 컷인 것 같아 이게. 하이 형아야 보고 싶어서. 아이고 트릉이 어서 온나. 어서 와. 형적은 얼굴이 잘생겨야 예쁘지. 형이 하면 그냥 군대 상병 머리야. 아니야, 나 저 머리 잘 어울려. 이 사람아. 아이비리그 컷을 내가 유행시킨 사람인데, 유아인이랑. 오 인정. 그냥 아이비로 카나페나 만들어 드십시오. 아이비 과자잖아요. 과자 맞죠? 맛대가리 존나 없는 거. 현직 미용사입니다. 형님 두상 잘 어울릴 스타일입니다. 맞아. 잘 어울리죠. 발 오자마자 욕 나오게 하네. 현직 의사입니다. 살 빼세요. 우리 코버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예, 싫어요. 현직 한의사입니다. 살찌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직 장의사입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산 게 있는데 죽으면 안 되죠. 오래 살아야죠. 저 알아서 할게요. 제 건강은. 예. 그냥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사고는 안 치기를. 예. 그걸 기도하세요. 아, 내일 가려고요. 내일 드디어 이제 폰 바꾸려고. 저 진짜 제 핸드폰이 이제 저한테 죽여달라 그러거든요. 이제 한번 웃어줬다고 내절 그만들 해라. 배초리 때려버리기 전에. 예, 제 핸드폰이 지금 2년 썼어요. 폴드2에요 폴드2. 죽여달래요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죽여줘. 갤럭시 폴드2 여기 기스랑 여기 깨지고 막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아 막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기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드디어 이제 도태 똥럭시를 벗어나서 예. 최신 똥럭시 22 울트라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그 폴드를 고집했던 이유가 여러분들도 바이크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면 반에다가는 내비를 띄우고 화면 반에다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멀티 윈도우 갤럭시. 근데 아이폰 갤럭시 그 아이폰이 멀티 윈도우 안 된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더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곧
마트의 당근마켓 시즌이 갑니다. 홀드입합니다. 예. 요런 식으로 써왔잖아요. 요런 식으로. 예. 여기는 채팅, 여기는 이제 내비화면,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이크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채팅도 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22도 화면이 되게 넓어. 그래가지고 멀티윈도우 해놓고, 내비화면을 좀 더 크게 보고, 채팅을 이렇게 그냥 끄트머리에다 살짝 이렇게 놓고, 움직여갖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 주영이 폰으로 그 해보니까 괜찮던데요? 내비 보기 그렇게 막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22 울트라 그걸로 갈 것 같아요. 할부 60개월 이중 할부로 잘해드릴게요. 아니요, 저 성진가 거기 가려고요. 아, 그거 불법이지. 오케이 오케이,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정가 주고 살게요. 아니, 성주고등학교 간다고요. 또 잘 아는 그 저 매장이 있어갖고 거기 그 부천에 있대요. 부천 가가지고 내일 폰 바꾸려고요. 그 카카오 그 백업 하는 게 그 톡서랍인가? 그거 가입해놔갖고 달에 990원씩 나가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놔갖고 뭐 백업 해놓고 폰 바꾸면 이제 폰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폰 킨 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서 여기로 넘기는 거. 제가 지금 핸드폰이 지금 뭐 자료가 지금 얼마나 있나? 그 뭐라 그러죠? 드라이브? 아니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저장? 저장소? 핸드폰 저장소? 저장 공간 꽤나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야, 나 핸드폰 지금 몇 기가 쓰고 있는 줄 알아요? 용량만? 동영상, 사진, 카카오톡 받은 뭐 이런 거 임시 파일 뭐 이런 거 싹 다 해가지고 130기가 엄청 많이 쓰고 있죠. 130기가 있어. 130기가 이 폰에만. 그럼 130기가를 그대로 옮긴다는 거 아니야. 엄청 많이 쓰고 있죠. 네? 130기가면 적은 거야? 작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있던 전화 통화 내역이랑 이런 것들도 그냥 문자 같은 것도 일부러 안 지우고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넘어온 건데? 그러니까 256기가 중에서, 아니야, 512기가 중에서 130기가를 썼다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싸 특. 아 그래? 요즘은 테라까지 가요? 핸드폰이? 뭔 핸드폰이다 그래 저장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 야동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넣는다고? 아니 대관절 동야를 폰에다가 집어넣는 상남자들이 있어요? 좆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그 이거 쓰면 되잖아요. 요즘 이거 하나로 통일 아닙니까? 에? 모르는 척 지읒 같네. 핸드폰 가봐. 예. 요즘 요거 하나로 통일 아니에요? 어? 너도? 어? 너도? 아? 나도? 어 이거 몰라요? 헐. 야 나도. 예 맞쥬 유니콘 켜고 비밀모드 켜기. 비밀모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뭐 그냥 나는 이제 예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예. 좀 질 떨어진 이야기 같아서요.
시대의 흐름과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방송 분위기도. 주변 먼저 살펴야 함. 뭔 예틀딱도 아니고 폰에다 야동을 넣어놓은 노 스트리밍으로 한 발 찰촉이 어서 와. 그러니까 나는 이게 폰에다가 뭔가를 저장시켜갖고 여러분들 1테라까지 폰을 쓴다는 게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그렇게까지나 폰으로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아니 몇백 기가를 어떻게 써? 그만큼 동영상을 많이 찍어요? 인싸들인가? 인싸들이나 그렇게 하나? 어. 1테라는 좀 오바야. 그니까 뭐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촬영에도 그렇게까지 안 쓰는데 난 이 중에 한 20기가는 지울걸? 어. 옛날에 PMP 시절 때는 PMP에다가 일부러 막 영화 같은 거 몇 개 넣어놓고 막 트랜스포머 같은 거 막 보면서 막 길 걷고 그랬는데, 예, 요만한 PMP 거기다가 이제 형 먹을 걸 예초해야겠다 기를 거야? 어 이제 길러야지. 어 지금 약간 그지존인 상태야. 옆에 이제 좀 저기 좀 자르고 일단 아이비리그 컷 좀 유지하다가 바로 이제 좀 어 슬릭백 스타일로 가야지. 100개 고마워. 옛날 PMP 시절. 어. 신하인 화살총님 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은 폰으로 애니 보나 예전에는 앞자리에서 묵향 같은 거나 보고 그랬는데 얘나 지금이나 저는 애니는 안 봐요. 마지막으로 본 애니가 원펀맨. 원펀맨 시즌2까지인가 보고 예. 손톱이 많이 결해. 손톱 좀 깎을게요. 네. 애니 챙겨보는 새끼들은 막 뭐 어? 뭐 몇 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다 가지고 다니더만. 음악도 OST 듣고 애니 OST. 여드름 육수충 새끼들 맞아야 돼. 그 새끼들은 맞아야 사람 구질라지. 또 들어 맞아야 돼. 예. 뭘 잘못했나요? 내가 왜 맞아야 돼? 난 새끼들 기읍기읍 애니 얘기 나오면 꽈추 서가지고 흥분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작 한번 해보라고 한 말입니다. 왜 맞아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또 예? 서브컬처 장르를 즐기는데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뭐 오타쿠 새끼건 뭐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그냥 취미고 그런 건데 인정? 근데 오타쿠 하면 뭔가 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 냄새나면 피해주잖아요. 오타쿠가 뭔 냄새가 나요? 몸에다 페브리즈 몇 번만 뿌려도 냄새 안 나는데. 생각 고맙습니다. 안 씻는 새끼들이 문제인 거지 오타쿠 새끼들이 냄새가 나고 그러진 않은 거 아니지 않아요? 네. 진짜로 안 씻는다고? 냄새였나? 근데 냄새나면 오타쿠야. 메비우스의 띠요? 귀칼은 인정한다고? 귀멸의 칼날? 그 뭔 재미예요? 에? 뭔 더벅머리한 존만한 새끼들 나와가지고 산이고 들판이고 뛰어댕기면서 그냥 에? 그냥 칼자루 갖다 휘두르면은 그냥 뭐 에? 장풍 나가고 그 지랄하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 좆도 없던데요? 말하는 게 너무 양아치 같았나요? 죄송합니다. 뭘 잘 알아? 그 처음에 애니 틀 때 OST 같은 거 나오면서 막 그러더만.
코에다 뭐 딜도 달린 새끼도 있고 가면 쓰고. 예. 코트형 병력 일선 맞고 싶노. 죄송합니다. 아, 병력 일선만은 참아주세요. 예, 병력 일선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지 마요. 비영신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병력 일선이래. 에라이 또라이 새끼예요. 씨발 재미없어. 예. 병력 일선 맞고 싶노. 존나 웃기네. 만카이 생본자 쿠라 파괴 에오니. 아니 근데 그거는 10덕 아니라 그랬어. 원나블은 10덕 아니지. 나루토는 오타쿠 만화에서 빼야됨 인정 또 인정. 원나블은 오타쿠 아니야. 왜냐면 내가 블리치를 좀 재밌게 봤거든. 예전에 KT 그거에서 봐. 올레 TV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뭔가 봄마드로 복귀하려면 얼마나 걸려? 내년 2월쯤이면 볼 수 있나? 아니지. 12월이면은 꽤나 길지. 그때부터 이제 올백머리 다시 가능하지. 근데 또 이번 달에 풍선 목표를 70만 개를 잡았는데 생일날 너무 안 터지면은 삭발 필살기라도 써서라도 많이 받아야지. 많이 부담스럽네요. 차라리 생일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괜히 생일이면은 뭔가 좀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BJ들이. 저도 거기서 크게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생일날은 그래도 아, 이 정도면 많이 받았다. 뭔가 좀 내게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다는 말이죠. 생일이라는 게. 나루토 사스케 나생간. 아마테라스. 살초기 고마워. 생일날 휴방은 진짜 아니죠. 그건 무슨 일 있는 것 같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는. 예. 그건 이제 동굴로 숨는 거기 때문에 생일날 휴방을 한다는 거는 당신이 씨발놈이네요. 저 씨발놈. 강퇴시켜, 개새끼. 고우로. 형 다른 BJ 생일에 풍 쏜 적 있어? 아니요. 아니요. 찐따특. 형 생일 때 예비군이라 잘게요. 그냥 장난이라도 말이 너무 심하다. 살초기는 열혈식이나 돼가지고 이래서 근본이 다른 놈들은 열혈로 받지를 말았어야 됐는데 너도 조만간이다 살초가. 요즘 코자미가 제일 좋긴 하지, 그지? 비비미 걔는 이제 풍 잠근지 오래됐고. 허, 뭘 헛거기야? 너부터 그랬잖아. 생일날, 아니 생일날 예비군 간다고 저 갈게요. 아니 못 올 수 있지. 내가 너 번호 아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른 BJ들은 열혈들한테 싹 다 전화 돌리고 막
그렇게까지 폐악질 부려가지고 봤더만 나는 너네 번호도 모르고 너네도 내 번호 모르잖아. 이 정도면 나는 크게 부담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아직까진 그거 있어. 내가 방송 켜지면 알아서 오는 거고 내가 방송 보러 와라 뭐 이런 건 안 하잖아. 빚 독촉 하는 것도 제가 왜 당신 생일날 풍선 달아줘야 합니까? 플랑크톤 뭐 나한테 한 말이야? 진따특 자기 생일날 개쌉 진지밤 플랑크톤 나한테 한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너도 말 재밌게 잘한다. 이 씨발로마 나가. 예비군 미루면 그만이야. 예비군 미루면 그만. 아니야 근데 예비군 갔다 와. 갔다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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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갔다 와. 뭘 미루냐 미루기는. 근데 나는 서운함을 안 갖는다. 우리 열혈 팬들한테 뭐 내 생일날 왔고 안 왔고 뭐 당일날 가면 어쩔지. 당일날 솔직히 진짜 안 오면 조금 약간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서운한 감정은 안 가질래. 왜냐면은 기대를 안 하면은 실망도 없는 법이야. 나 진짜 내 인생의 교훈이거든. 실망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는 법이다. 어 나 진짜 우리 여러 팬들한테 진짜 기대 안 하고 있어. 다만 진짜 평소에 방송 재밌게 봤던 우리 시청자들한테 생일날만큼은 100개로라도 팬가입 좀 해줘라. 이 정도는 나는 얘기하고 싶어. 얘들아 힘내라. 5000개는 넘어가야 한다. 그럼 그럼. 푸시화법 쓰지 말고 경 쏘라고 욕박죠 형님. 그거는 너 아니야. 푸시화법이 아니야. 내가 푸시야. 살이 쪘기 때문에 푸시야 나는. 하반신에 살이 많이 쪄서 푸시가 됐어. 푸시 만들 수 있거든 내가. 그래서 난 푸시화법을 쓸게. 미안하지만 아니다 들켰다. 저번에 잠방송하면서 묵직한 리볼버 들켜버렸잖아. 한 소추도 하나의 어떤 컨셉이었는데 아닌 게 밝혀져 버렸으니. 그죠. 형 나 배 갈라줘. 호텔에서 리모컨 없어졌다던데 왜 거기다 넣어서 요어요? 아닌데요. 여기 나오네. 이게 리모컨으로 보여? 아 저거 움짤은 모르겠다. 움짤은 어디 있는지. 냄새 화면 뚫고 남. 앞으로 코트 형한테 비어드립 치지만 너네 학문 박살난다. 움짤도 있어? 다시 보기 있다고? 다시 보기를 닫았는데? 다시 보기를 닫았는데? 유튜브에 뭐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움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움짤이 없어. 영상 올리면 뭐가 짤릴까봐 안 올렸다고? 그러니까 가을 모기가 드세다. 이 씨발남들 이거 여름에 그냥 저기 했다가. 원래 모기는 여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을에 이렇게 모기들이 기어나오냐?
개새끼들. 모기는 진짜 백해무익하대. 익충일 수가 없대. 모기는 사라져도 딱히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대. 모기가 죽으면은 뭐 거미가 뭐 못 살고 뭐 이래야 되잖아. 생태계에 있어서 그 피라미드 중에서 하나만 사라지면은 굉장히 크나큰 그게 있잖아. 생태계가 완전히 그 교란이잖아. 근데 그 모기가 없어지는 거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대. 뭔 소리야. 결국 먹이사기 사슬이 깨지는 건데 당연히 영향 있지. 뭐 개소리야. 네가 개소리다 임마. 모기는 사라져도 먹이사슬이 깨지지 않아. 이 샤발로마. 무슨 말인지 알겠냐? 왜냐면 모기만한 다른 저기도 많아. 벌레도. 모기 솔직히 뭐 먹을 게 있겠냐? 조그만한 벌레들이 모기 잡아먹는데. 걔네들은 껌 같은 존재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껌이야, 껌. 모기는 다른 곤충들한테 껌 같은 존재야. 움짤 올라왔네. 어우, 야, 좀 징그럽다, 저렇게 보니까. 바퀴가 없어지면 질 빼는 거고, 모기는 아무 영향 없다. 아니, 저렇게 보니까 존나 징그러운데? 생물학 전공자다. 모기는 식물의 수분의 70%를 차지하는 소중하지만 같은 생물임. 아니야, 기간티아야. 개소리 하지 마. 생물학 전공자 같은 소리 하지 마. 와, 존나 크네. 무슨 곰치가 한 마리 있다고? 아니야, 내 소중이 이름을 좀 정해놓고 가자. 모기가 곰치. 손으로 잡으면 피 나온대. 곰치? 곰치 마음에 드네. 곰치 마음에 드는구만. 바로미. 묵직한 곰치 한 마리. 좋다 좋다. 아니. 잠방 조심해야겠다. 아니 모양이 너무 심. 징그럽다. 알았어. 야, 앞으로 팬티 입고 살게. 아니 나 팬티 입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항상 노 팬티야. 롯데 파워 예리운 이현로. 아니 왜냐면 너무 오명을 썼잖아. 이 돼지들은 항상 고추가 작을 것이다, 살에 파묻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막 그런 가스라이팅에 뭐 솔직히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막말로 뭐 비번방을 만들 수도 없고 어? 그 뭐냐 그거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아니야? 그래, 팬트리 같은 걸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올리팬즈를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래. 전문가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옷선을 곧휴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옷선이 생겨서 곧휴로 보인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리얼. 간만에 동물농장 갤러리 한번 볼까? 야 진짜 귀엽다. 얘네들 이름이 하늘 다람쥐야? 털이 진짜 곱네. 꼭 북극곰 봉알 같네. 뭐야 이게? 호수에서 가끔 잡히는 거? 우와! 우와! 유럽에 있는 맥이래. 와. 저강가에 물수제비 지은 이은 날리고 싶네. 존나 크네. 뭔 배기가 물게 많아냐? 톱가오리 실제 크기. 얘가 주둥이에 톱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애인데 물고기 반으로 쓸어버리잖아. 물 속에서 회 뜨는 어? 사시미를 코에다가 달고 다닌 놈 아니야? 톱가오리. 존나 세네. 혐 바퀴벌레의 질긴 생명력. 너무 크다 바퀴벌레. 주작 같아. 근데 자식 잃은 호랑이한테 돼지한테 이렇게 옷 입혀갖고 새끼처럼 여기게끔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돼지고기까지도 그 좋아하던 돼지고기까지도 안 먹었대. 걔네들이 돼지라는 걸 안다는 거야. 키워서 먹겠다는 마인드. 지금 먹어봤자니까. 거위에서 가위가 됐네. 봤던 건데 또 웃기, 또 봐도 웃기다. 주둥이 틀어진 거 존나 웃기네. 부리가 꺾인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게 턱뼈가 이렇게 살짝 그거 된 거지. 골절된 거 같은데. 겔주 다른 롯데타워 영상? 나 왜 저러냐? 자다가? 잠방 조심해야겠다. 미와등노
개꿀리네. 롯데 파워 시설 관리. 어우, 큰일 날 뻔했구나. 조심해야겠구만. 엠씨 스나이퍼 완전 그치 대물로 유명하지. 그 움짤 대박이잖아. 엠씨 스나이퍼 대물. 엠씨 스나이퍼 대물. 지리긴 한다. 연예계 최강 대물을 가려보자. 민망주의. 오, 이런 것도 있어? 릴융 스나이퍼노 키우키우. 이상민보다 스나이퍼가 더 크네. 디귿디귿. 근데 이거는 좀 성희롱성 아닐까? 나야 본인이지만 상관없지만 이런 연애 남자 연예인들 이런 민망한 것들 이런 거는 남녀로 따지고 봤을 땐 성희롱성 있는 거잖아. 보지 말자. 시대가 변했어. 14년 거건 언제 거건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내 거는 많이 봐도 돼? 난 상관없어. 내가 당사자니까. 너가 뭔데 당당해? 나? 내가 낸데? 목욕탕 정모함 가자고? 대참사나죠? 목욕탕 많이 망했대. 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이 많이 망했디야. 팬싸움 해드릴게요. 응, 아니야. 오늘 미스테리오. 글쎄요.
저번에 했던 돔키퍼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저 중급자까지 다 깨버린 거 알아요? 예. 조금만 맵 그거 엔딩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엔딩을 한번 또 봤어요. 검 쓰는 그걸로 해갖고 예. 존나 재밌더라고. 내 크게 해가지고 개사기가 뭔 줄 알아? 그 땅굴 파주는 애 그 애완 땅굴 파주는 애 걔를 데리고 가야 돼. 어 뒷키퍼 있어. 재밌더라. 부산에 오면은 목욕탕에 등 밀어주는 기계가 있다고. 나도 알아. 등 밀어주는 기계 뭔지 알아. 검이 훨씬 더 좋더라. 내가 쓸 줄 몰랐었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애들은 이렇게 웅 팍 대가리 쳐갖고 잘라 죽이면 되는 거야. 웅 팍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칼 뽑아갖고 이게 이동이 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그래서 축축축 방송하기 전에 한 3시간 때렸어. 재밌더라. 뭐 이따가 게임 방송을 할지 뭐 미스테리를 할지 뭘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10월달도 이제 됐고 했는데 여러분들 잊으신 거 없을까요? 네 탄탄한 준성라인들 호감 권익들은 이제 100개씩 몇백 개씩 깨가지고 이제 다들 좀 예 좀 들어왔는데 수신료가 아직 좀 덜 들어온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잊으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툭 끊기더라고요. 풍선의 흐름이 예 네 매일같이 보는 방송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이제 또 열심히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청료 빠르게 가 정성을 들이자 이 말이야. 그래요 수신료 문의 DM 주세요. 코태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조 내라. 버는 돈의 10분의 1. 아 그래서 11조인가? 몰랐어 나는. 그래서 11조인지. 10분의 1을 내라. 솔직히 코트 덕에 여가 시간에 즐거움을 얻는데 매달 5만원 정도는 쓸 가치가 있다. 아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매달 5만원씩 내면 저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방송 키자마자 자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겠죠. 이게 또 아니니까 예 잊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죽겠습니다. 그냥 매달마다 이렇게 또 별풍선 정해놓고 살라니까 이것도 두 달 이상 해보니까 물론 두 달 해가지고 두 달 다 합쳐서 100만 개는 받았지만 이게 참 힘든 삶인 것 같아요. 예. 알아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일단 어떤 적정치의 웃음량은 채워준다라는 걸 무조건 딱 그 신뢰를 쌓고 나면은 예. 여러분들이랑도 좀 그런 신뢰가 생겼으면 좋겠다. 증후군인 것 같다. 해결책이냐? 나? 아니면 본인? 본인이 번아웃이 증후군이었어요? 번아웃은 근데 누구한테나 오는 거죠.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번아웃이 왜 오는 줄 알아요? 인생에 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낙. 그 저처럼 바이크라도 타시고 뭐라도 있어야 돼요. 뭐라도 이제 내 뇌에 있는 그거를 좀 아드레날린을 좀 자극시킬 만한 그런 게 필요해요. 예, 취미 만드세요. 취미 낚시도 좋고 골프도 좋고 바이크도 좋고 야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족구도 좋고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잖아요 요즘은. 예, 게임도 있고 마약은 에바죠.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돼 있는데 그 뭐
마약하면은 그거 한번 한 뇌는 그 맛을 아예 모르는 게 낫다던데. 중독성 질이니까. 풍수는 취미를 만들어서 태훈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돈이 많이 생기고 나면은 나를 떠나더라고요. 예, 왜냐면 더 나은 세상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이 뭐니까 나를 떠난 인방인데,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돈 없을 때는 코트를 봐. 그러다 돈이 많이 생겨.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역행방 쪽에 이제 막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뭔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이쁜 여자한테 가서 풍 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꼬라박고 와갖고 나한테 하소연하면은 눈깔 찔러 죽여버리고 싶죠. 씨발 새끼들. 예, 그렇게 잘해줬는데. 중손일 때 그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진심으로 뭐가 고민 있고 그러면은 진심으로 나도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그랬는데. 예, 개 씨발남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뭘 챙겨줘 씨발아. 근데 윤라면님 누구세요? 전 당신 처음 보는데. 어느 정도 교류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예, 처음 뵙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반말하시면서 네가 뭔데 씨발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쁘네요. 그러다가 쳐맞습니다. 아, 코형 중선 정도가 쏘면은 형이 따로 케어 들어가. 아, 나 케어 안 들어가. 나 솔직히 존나 뒤에서 뒷관리 하고 싶어. 뒷톡 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내 방송의 불문율이잖아. 그게 뭐야? 존목질 하는 거. 오늘 방송 키니까 좀 들어와 줘라. 뭐 이런 거는 안 해봤어. 14년 동안. 아,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짓은 내가 뭐 언제 할지도 모르지. 근데 팬들이랑 존목질 하는 거는 지금 안 하지. 솔직히 뒤에서 톡하고 이런 거. 왜냐면은 뒤에서 톡하고 살톡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사실 또 많이 받기도 하긴 할 텐데. 형님 동생하고 이러다 보면은. 방송 처음 봐요.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없는 어떤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좀 많이 좀 싸주세요. 예. 진짜 존나 흑하면은 여기서 더 뭔가 큰 울타리가 생길지 몰라요. 저도 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담배 한 대 피시죠. 그지. 나만 없어. 나만 안 해 그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늘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 몇 개 안 되지만 헌금인. 아이고 창영님 고맙습니다. 창영님 정말 감사해요. 창영님 고맙습니다. 이야 입 벌고게 정말 감사합니다. 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쩌죠? 뭔 말이야 그게? 닥치세요. 그냥 개인적인 쓰잘데기 없는 얘기로 채팅창 잡아먹지 마시고 트래픽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어요? 10월달 시청료도 좀 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서 그러십니까? 아니 씨발 진짜 술 처먹을까 말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정말 곤약 중에 상곤약이네.
담배값은 안 내릴 것 같습니다. 빙그레님 고맙습니다. 천원어치 나이다 해줘. 기간티아야 뒤지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맞아, 오른 건 안 내려요. 우리나라는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아, 물을 뭐 이렇게 많이 먹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지금 1시가 다 돼가는데, 예. 도저히 짜내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7,000개 딱 채워갑시다. 고맙습니다. 아, 제 그 방송국 공지요. 아, 이런 게 왜 올까? 룰렛 꺼놨어요. 이거 얘가 안 돼. 룰렛 꺼놨어요, 바니님. 감사합니다. 백한 고맙습니다. 저 룰렛 안 하려고요, 이제. 예. 아이고, 8,000개를 채우자. 아이고, 살초기가 살초기가. 아이고, 고마워, 살초가. 아, 우리 보람님, 아이고, 이리 가서 보람님 오셨어요? 보람형님, 어서오세요. 이거? 어제 쓴 거? 제발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이거? 자기가 토토에다 돈 꼬라박았는데, 80만원이란 돈을 좀 빌려달라 이거야. 그래서 그냥 이런 쪽지가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재수 없어갖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욕해달라고, 대리로 좀 욕 좀 해달라고, 저 새끼 욕 좀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뭐야? 코트 돼지? 파이브 정답입니다. 파이브요? 코트 돼지 코트. 아, 코트. 코트. 정답 아니노. 정답 맞죠? 돼지 맞죠? 무럭무럭 자라라. 아이고, 무럭무럭 자라라. 동물농장님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40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찡찡서원님 팬분이시구나. 찡거쿵포님,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채우자.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주거기가 또 100개를 아니에요. 방송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아유, 그래, 400개 쏘셨어요. 고맙습니다.